코르시카를 여행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프랑스 국기보다 더 자주 보게 되는 코르시카 로고 깃발. 복수나 저항의 메시지들. 그리고 코르시카어로 따로 표기된 표지판들까지. 도대체 코르시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Écoutez, nous sommes complètement différents du peuple français pour plusieurs raisons d'abord. On ne pense pas pareil, on ne vit pas comme eux, on a une mentalité complètement différente. 프랑스에 속해 있으면서도 프랑스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 나는 그 이유의 단서를 공동묘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쁜 집이란 이름이 어울릴 법하지만 그 안에 잠든 영혼들은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단명한 젊은이들이 많았던 코르시카의 순환사는 1차 대전부터 시작된다. 당시 코르시카는 프랑스를 위해 약 3만 명의 젊은이들이 파병돼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 중앙정부로부터 전후 복구 지원도 미흡한 채 오히려 코르시카의 고유 언어 교육조차 금지가 됐다. 코르시카 사람들은 이때의 순환을 지금까지 큰 상처로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